식사를 하신다. 어, 다 됐어?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는데. 와. 예, 아유. 오랜만에 드시는 거 좋아하실걸요. 예. 아, 표정은 안 좋아. 앉으십시오. 예. 아, 예, 예. 일단은 좀 기분 좋게 앉으시지. 네, 네. 뭐 어떻게 비율을 맞춰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절가는 한다고 하는 거예요. 네. 자 이제 좀 다르죠. 세팅을 좀 하시고. 왜 이걸 누가 선택했냐? 네가 했냐? 아니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종혁이가. 그러니까 집안에 좀 특성을 보여주려고 우리 이런 걸 좋아한다. 옆에서 보조를 좀. 아, 이렇게 저희 집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이게 또, 아니, 뭐. 잘 드세요, 또, 예. 아니. 아주 뭐, 맛있어 하실래. 그거 다신데, 얼굴이. 자기 맛있어? 네, 맛있어요. 박준규 씨 아주 오랜만에 점잖으시네, 아주. 어, 집에서는 아주. 어, 그러니까, 예. 예. 근데 우리는 예로 보면 어른들을 수고롭게 하는 게 예가 아니라고 해서 아, 그러니까 이게 먹기 좋게 입에 한 입에 쏙 들어가게끔 음식을 준비를 그렇죠. 했는데 아, 이놈을 일을 해가면서 먹어야 되니까 좀 예. 저런 게 짜증난다는 거야, 나는. 예법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, 제가. 네, 그러면 이제 고칠 건 고쳐야죠. 이게 요즘 애들은 고기를 이렇게 바짝 안 익혀 먹습니다. 레어로 먹어야 맛이, 고기 맛을 느낄 수가 있어서. 표정. 맛이 안 맞으셨나 어떻게? 어 혹시 이거 말이다 너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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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제 좀 불편하게 하네요. 예. 이게 좀 예 좀 아, 기름 좀 열어봐. 밤나무는 없으시죠? 밤나무는 없으시죠? 죄송합니다. 아 괜찮아. 아이 참. 그래도 이왕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요. 아 그럼요. 네. 다음번에 제가 이제 사돈 댁에 가면 제가 원하는 걸 찾겠습니다. 아 그럼 뭐.